오늘 우리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을 찾아주시고 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로 오면서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준 이유는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업무를 다 완성을 하고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라는 것은 요사의 목사와 장로를 겸해서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라고 하고 보통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 다 같은 장로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고 장로를 존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꼬합지졸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걸 이끌어 나갈 조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오합지졸이 되지요. 우리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12만 명이 모였는데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유의도 하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한 것은 다 지도부에서 계획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예배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복잡하고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집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도 그래요. 가정에도 남편이 지도력이 있어서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영육간에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지만은 남편이 지도력이 없어가지고서 늘 아내에게 쥐어박히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너 아버지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가정이 엉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랄 때 어머니는 하나도 급 안 났어요. 어머니가 말하면 자꾸 시죽시죽 웃고 달아나고 근데 아버지가 말하면 급이 났거든. 집안에 아버지가 권위가 서야 어머니도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약간만 하면 아버지가 일러준다 그러고 아버지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보호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아버리면 자식들이 집안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집안도 잘 되려면 아버지가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참 아버지가 중심에 서기가 힘이 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산업화 사회에 돈을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아내들이 많아요. 직장이 남편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애를 기르고 집안 살림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내가 집에서 했으나 요사이는 남편이 집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보다 돈을 적게 버니까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요사이 남편들이 어린애 안고 업고 젖 먹이고 집안 청소하고 음식 조리하고 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바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사이는 아버지가 더 어머니 같고 어머니가 더 아버지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애들 보고서 학원 가거라, 공부하라, 테레비 보지 마라, 컴퓨터 너무 오래 앉지 말라, 잔소리 한대. 아버지는 잔소리도 안 하고 다 안아주고서 돈만 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격이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 격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올바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의 지도를 위해서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도 장로가 서야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들이 조직이 되어서 딱 단단히 중심에 서야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지 않습니다.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마귀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지 못하죠.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교인들이 마음을 합칠 곳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흐트러버리면
그냥 제수밭에 닭 들어가서 삭삭삭삭삭 헤쳐버리듯이 온 교회가 다 헤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대표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우리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혈통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표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도 그 나라의 대표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면 온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불합화가 문명국이 되고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까? 옛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으로 돌아올 때 성경 위에 손을 꼭 서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나라마다 온 국민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은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제사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린 것입니다. 지도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오면은 옷깃인 즉 백성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헬몬산에 이슬이 시온때를 내림 같다 했습니다. 시온때는 비가 나서 메말라서 곡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꽃 피고 잎이고 열매 맺고 야단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는 이슬이 비와 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헬몬산에 바람이 확 불어오면 헬몬산에 이슬이 바람에 날려서 시온때를 내려오기 때문에 시온때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헬몬산 같이 높은 지도층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저 백성의 밑바닥까지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짧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가에 따라서 국민이 잘 사냐 못 사냐가 결정되는 것 특별히 알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하면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시행하면 온 국민이 잘 못 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길은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강대국에서 망한 것은 솔제니친이 말하기를 소련 정부가 교회 문을 닫을 때 하늘 문도 닫혔다는 것입니다. 소련 정부가 공산주의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무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련이 다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 소련 정교회가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소련의 지도자들이 형식적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언제라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꼭 헌법을 준수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 잘 믿든 못 믿든 백악관에서 대통령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할 때도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내놓고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초대 국회를 개원할 때 기도로서 초대 국회를 개원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었지만 이 이상 더 축복받기 위해서는 교회만 많고 교인 수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인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나님이 그 나라와 같이 계시지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가 다 이 나라를 비행기에 비교하면
조종사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비행기를 잘못 조종하면 뭐 비행기가 요동을 치므로 모든 사람이 꾸역질하고 상처를 입고 추락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나라 같이 오늘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일본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지 몰래 갈팡질팡하는 이 마당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지방색을 따라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경상도다, 나는 전라도다, 나는 충청도다, 강원도다, 이런 쾌쾌먹은 짓을 하면은 코가 비틀어지도록 망해도 싼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손바닥만한 땅바닥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다 잘 살아야지. 우리 교회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경상도 목사인데 우리 교회 교인 거의 대다수가 전라도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경상도, 전라도 차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었지 무슨 도가 차별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편안하게 살려면은 배를 항해 쓰는 선장이나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나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운전기사나 지도자가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거기에 타고 있는 백성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잘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긴 것은 각 성의 지도자인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훌륭히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 훌륭히 교회를 잘 치리하는 장로들을 세우면 교회는 만세만세고 애쓰고 교회는 불꽃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하느냐, 뭐 구역 조직을 잘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금요 철야 기도를 잘해야 된다, 다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올바른 주의 종이 들어와서 목회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제일 선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장로들이 그 주의 종과 함께 손을 잡고 양무리를 돌보면 교회는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역 조직을 하고 신방을 하고 새신자를 인도해도 목사가 매일마다 강단에 서서 죽을 쏘고 그것도 팥죽 소죽도 아니고 개죽을 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낙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새로 믿자고 데려와도 아가 꾸뽀뽀 졸다가 그냥 가버리고 한두 번 오다가는 기급을 하고 도망을 치워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 새신자 따라오면 탁 잡아버리고 잡아오면 착 낚아채고 그래야 재미가 있어서 자꾸 데리고 오지. 그러므로 주의 종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레데 섬에 마귀가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훌륭한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6절 보십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그럼 장로의 자격은 뭐냐?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참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책망할 일이 전혀 없는 남편을 가진 부인이 있습니까? 남편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기만 한 남편 모시고 있는 부인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아내를 가진 남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인간은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뱃속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노는 거 뭡니까? 인간은 겉은 맑게도 뱃속에는 무엇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모자란 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책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폐륜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알다시피 저놈은 도둑놈이다, 저놈은 사기꾼이다, 저놈은 거짓말쟁이다, 저놈은 아주 방탕한 놈이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은 교회가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볼 때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률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사람, 이건 설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흠과 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두드러지게 손가락질할 만하게 윤리와 도덕을 어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사람은 절대로 주의 종이 되거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은 아내를 수십 명씩 거느리고 돈 없는 사람은 평생의 호라비로 살고 그와 같은 사회적으로 문란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남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하면 교회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아내에게 수십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가득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한 가족을 전도하면 아프리카 지역사회의 지도적인 추장이나 인물은 아내를 10명씩 거느리고 있는데, 애들은 한 아내가 5명씩 놓는다면 50명, 60명이 되니까 한 사람만 예수께로 인도하면 교회가 가득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문란하고 부정한 것입니까? 교회의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깨끗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 일부 일처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의 직분은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장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감독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는 주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다, 절제 없이 돈도 절제 없이 쓰고 술 마시고 당남 당녀와 놀아재끼는 이러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지 않아요.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방탕한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존경 못 받는데 누구에게 존경받겠습니까? 정말로 지도자가 되려면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먼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내와 자식들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잘난 점, 못난 점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그 아내나 그 자식들이, 아이고 저기 장로라고, 아이고 웃긴데 웃겨,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절대로 지도적인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세상에 나와서도 존경을 받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경 못 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였느니라. 자,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되 속으로 낳습니까? 겉으로 낳습니까? 속으로 낳은 사람 손 흔들어 보세요. 아, 손 넣는 사람인데 속으로 낳은 사람. 훌륭한데요. 자식은 속으로 안 낳아요. 겉으로 낳아요. 키가 무럭무럭 자라도 겉으로 무럭무럭 자라지
속을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 키우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박살을 내려고 피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자식인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자식인데 자식들 간에 오늘 기나긴 세월 동안에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물고 찍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에서는 에돔 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물고 찍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식 농사 잘못 지었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열두 아들 중에 온전한 인격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식 그리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왕이라고 했는데도 다윗이 자식 농사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식들 간에 서로 근친강간을 해도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한 일이 있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가 백발을 날리고 맨발 벗고 도망을 치는 일이 있어서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싸워서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있은 것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아론도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성전에 있는 불 아닌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 아들은 뇌물을 받고 세속적으로 아버지 따라서 행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고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하고 강간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다 맞아 죽었습니다. 자식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못 키운 것을 보면은 사람이 자식은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고 기도하되 속을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심어주고 예배당에 끌고 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되 그 속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자식에게 큰 소리 하지 못해. 우리 할머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옛날에 나를 데리고 시골에 살 때 저 옹달샘에 내려가서 등물 쳐주면서 저희 등에 물을 얹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야 이놈 등이 넓적한 게 이제 다 컸구나. 그래서 내 등을 탁 치면서 너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거더라 나무 자식 흉보지 마라. 나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아직 소년층이니까 왜 나무 자식 흉보지 마라.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나무 자식 흉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70고개를 넘어서 돌아보니 진짜야. 절대로 나무 자식 흉볼 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 키우는 주제에 누구 자식을 흉봅니까? 남이 잘못되거든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줘야지.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는 그것이 자기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하고 자식이 불순종하고 반발하면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는데 우리가 자식이 변화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놈 나쁜 놈, 고약한 놈, 버린 놈, 개망나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생각이 그 자식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하고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하고 태도가 다른 것처럼 생각이 바람과 같습니다.
따뜻한 바람을 애에게 불어주는지 그럼 찬바람을 불어주는지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범 물고 갈 로마, 이 혀 빠질 로마, 이 벼락 맞을 로마, 이 빌어먹을 로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자식들이 나중에 다 혀 빠지고 벼락 맞고 빌어먹고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 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잘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영육권에 잘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꼴찌가 되고 폐가 망신하고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자식의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자식의 앞날을 희망차게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희망찬 꿈을 꾸어야지 절망적인 꿈을 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흥악해도 자식에 대해서는 희망찬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여자에게 장가들고 좋은 남편에게 시집 가서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가질 것이라는 희망찬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꿈을 꾼다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듯 넘치게 얻게 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앞길이 캄캄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자식들을 잘 되게 만들어줄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 죄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믿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례를 사라라고 여주인이라고 한 것처럼 자식이 없는 나뭇가지가 빼빼 말른 영감과 할머니가 서로 쳐다보고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웃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고 그대로 말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은 술 망랑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돈을 절제 없이 쓰고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망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착하고 성실하고 주님 잘 믿고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들을 잘 도우는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네. 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대도 않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85살 먹는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100살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그 아내가 90살이 됐는데 무슨 여주인이 됩니까? 되도 않은 소리지요. 그러나 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기적을 행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살리지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말을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대도 않은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데는 부자라고 말하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산다고 말하고 실패하면서도 성공한다고 말하는 대도 않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나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찬 꿈을 꾸고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어느 부모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내를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해도 15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무엇인지 빨리빨리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사를 해도 빨리빨리 해서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다른 게 무너지는데 서양 사람들이 일어나 보면 천천히 해요. 천천히. 제가 늘 인상 깊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독일의 어느 호텔에 가서 있는데 보니까 호텔 앞 화단에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세멘트 바닥을 까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두세 시간이면 다 끝내버리는 하루 종일 바닥을
판에 가지고서 기계를 가지고 콩콩콩콩콩콩콩 씻고 아침에 하는 거 보니까 저녁까지 콩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보니까 또 자갈을 가지고 와서 깔고 난 다음 또 콩콩콩콩콩콩 그러고 난 다음 점심 먹고 이제 그만하지 싶어서 또 보니까 또 콩콩콩콩콩. 우리 한국 사람이야만 아무리 해도 3시간 내지 5시간이면 끝마칠 일을 살이 지내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요 온 세계 기술적으로 월등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 그러므로 하나님 보고 아버지 빨리빨리요 빨리빨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빨리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중국 사람 말한테 만만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찍도 아니고 늦고 아니고 똑 정확한 때에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와서 이래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인 꿈을 꾸고 희망적으로 믿고 희망적으로 말하되 오랜 세월을 두고서 희망을 가지고 쉽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라는 중세 위대한 신학자요 우리 오늘 신앙의 기초를 닦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30에 늦도록 장가도 안 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탕남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서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고 믿고 희망을 말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중년이 되어서 회개하고 세계 역사상에 빛나는 교부 신학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했는데 완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장로가 있으면 제일 좋지요.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만 장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리더십이 좋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분인 것 같으면 내가 말한 대로 육신적으로는 안 그래도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 가지고 믿고 말하는 그런 자격이 있으면 인정해 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 눈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마음에는 이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자식은 시간이 문제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